이사. 네. 이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 집. 네. 특징이 있어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거길 이사 가지 말라고. 하지 말아야 되는 집. 하지 말아야 되는 집. 네. 있죠. 말씀드려요? 네. 아, 있냐고 물어봐서 있죠. 아니, 말을 해줘, 말을. 어떤 집인지. 네. 그 보면은 집에서 사람이 죽어나간 집이 있어요. 뭐 사고든 아파서 가시든 아니면 자살을 하셨든 뭐든 그런 집은 아무래도 상문이 껴있는 집이다 보니까 좋지가 않아요. 그런 집들은 웬만하면 알고 있으면, 모르고 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알고 있으면 안 가시는 게 좋고, 요즘에는 또 특징상 집을 지으실 때 되게 구조를 복잡하게 짓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미로처럼 이렇게 쭉 들어가고 이렇게 복잡한 집도 들어가시면 기가 집안에 기가 이렇게 원활하게 흘러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막히는 구간이 있으면 그것 또한 들어가시면 재물 손신이라든가 아니면 집안에 식구들이 아픈다든가 뭐 이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집도 웬만하면 안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또 집을 이사 가시는 분들이 망해서 간 집이야. 뭔가 이렇게 뭐 빨간 딱지가 붙었다든가 아니면 장사를 했는데 거기가 안 좋게 해서 막 집을 적게 이사를 가셨다든가 망해서 가서 이렇게 나간 집 있죠, 식구들이. 네. 그런 집은 특별히 안 가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왜 들어가면은 좀 기운이 어둡고 음산하고 춥고 습기가 많고 이런 집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한국 사람이라면 보통 자신의 기운들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첫 느낌을 받아요. 그런 집들은 웬만하면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집 들어가서 아프신 분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런 집만 피하시면 좀 괜찮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 집 피해라? 네.